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아, 저 같은 경우도 아, 갑자기 좀 호흡이 좀 이렇게 약해진 것 같다 했었을 때 워밍업, 그러니까 색소폰 소리를 낼 수가 없을 때 하는 연습이 하나가 있는데요.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요. 어떤 기구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악기도 내려놓으셔도 돼요. 악기도 내려놓으시고 이 손가락 요 하나 또는 이렇게 손을 딱 펴셔가지고 내 입 중간에다가 딱 대십니다. 그리고 입을 하고 벌리세요. 하고 숨을 하고 복식 호흡으로 하고 들어 마시고 할 때는 떼세요, 손을. 하고 들어 마실 때는 대고 호흡을 들어 마셔야 돼요. 얘를 처음에는 느리게, 나중에는 좀 빠르게. 이렇게 되면요, 막 어지러워. 막 쓰러질 것 같고, 처음에 그러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, 핑 돌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숨 들어 마시고, 배꼽 들어 마시고 하는데, 순간적으로 호흡 늘리는 거는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무리하게 하지는 않아요. 아주 조금 이렇게 막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살짝만 해주는데, 너무 이거를 많이 하시면 갑자기 핑 돌거나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, 절대적으로 무리는 하지 마시고, 내가 순간적으로 좀 폐활량을 좀 늘리고, 내가 조금 이렇게 호흡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됐을 때, 요런 연습을 하시면요, 굉장히 아마 효과가 좋으실 거고 약간 땀도 나고 막 되게 뭔가 혈액순환이 되는 듯한 느낌도 막 들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. 숨 들어 마실 때 손을 펴서 하고 들어 마시고 뱉을 때는 허가 아니에요. 후 입을 모으고 후 하고 이거를 한 번에 다 뱉으셔야 돼요. 뱉을 때는 아래로 이렇게 수그리고 소리를 호흡을 내시는 거죠. 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호흡을 늘리고 호흡 연습하는데 좀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 금관악기 연습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늘리시는 데는 요런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또는 내가 필요할 때 꼭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